연극계에서는 굉장히 코믹 연기의 달인. 근데 이제 또 자신의 어떤 그 연기관을 일부러 웃기려고 과장하고 애드립하면 배우가 싸 보인다. 김수로 씨를 겨냥한 얘기인가? 아, 예. 무슨 애드립 나올 때마다 계속 김수로 씨 얘기를 끄내고 있어요. 배우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김수로 씨. 다 애드립이라 하면은 여자 있어요. 어떤 위기를 모면할 때 급하게 쓰는 아. 약이잖아요, 실은. 근데 이제 그렇게 위기도 아니고 아, 별리도 없는데 굳이 애드립을 쓰는 거는 이제 아마 배우 개인의 욕심일 거고 그 작품보다.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애드립을 안 쓰는 게 좋고 사실 연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사 안 칠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아 애드립 쳐요? 치료 처방으로 예. 아 본인이 했던 최고 애드립 가운데 뭐 아 그 이순재 선생님 그 하고 공연할 때 예, 이순재 선생님 장난을 치셨어요. 뭐냐면 이순재 선생님이 그 벤치에 홀로 외롭게 앉아서 내가 뜻 가서 친구로 나왔으니까 또 나왔어? 그럼 이제 둘이 쓸쓸하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내가 나가면서 몸조리 잘해 그럼 나 나가고 이제 홀라 남아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꽃가루 날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선생님이 장난을 치신 거야. 내가 딱 나오는데 나왔어? 했더니 좀 멀쩡하게 나갔는데 선생님이 그 푹 맞은 건 어때? 갑자기. 이게 내 후배거나 동기면 뭐라는 거야? 이랬는데 아니 선생님이 푹 맞았다는데 맞아야지. 그래서 푹 맞은 건 어때? 해서 슬쩍 몸을 구부리면서 손 좀 올리고 갑자기 제대로 맞았어. 그래서 그 뒤 공연을 다 푹 맞은 걸로. 아, 야. 진짜 그다음부터 이제 손 야대는 부분을 맞은 걸로. 대단하시네. 야, 그러니까 믿고 맡게 배우네. 약간 뭐 야, 놀리신 건가요, 아니면 뭐? 야, 이제 선생님이 이게 좀 장난을 좀 치신 거죠. 이제. 아, 칭찬 안 하셨어요, 그러고 나서? 살짝 칭찬 받았죠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, 야, 너 요즘도 저 기저귀 차고 다니냐?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? 어떻게 알아? 또 이렇게. 지금도 탔어. 네.